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가 지쳐있는 도민들을 위해 비대면 안전관광지 16곳을 소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신민영 경남도 관광진흥과 주무관과 함께 이슈앤피플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먼저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관광진흥과 관광마케팅 담당에 근무하고 있는 신민영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도에서 비대면 안심관광지를 소개했다고 하는데 어떤 곳들이 선정됐나요? 네, 총 16곳을 선정했는데요. 진해 내수면 환경생태공원, 통영욕지도, 함안 강나루생태공원, 황매산과 같은 자연 속에서 힐링하며 산책할 수 있는 곳과 김해 낙동강 레일파크, 창녕 산토끼 노래동산 등 수시로 방역 점검을 통해 안심 관광을 할 수 있는 곳, 그리고 차 안에서 생체한 채 봄을 즐길 수 있는 의령 한우산 드라이브 코스, 합천호 백리벚꽃길 등을 추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남의 명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도민들께서 어떻게 하면 이 비대면 안심 관광지를 잘 즐길 수 있을까요? 네, 저희 경남 관광길잡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오시면 좀 자세하고 세부적인 소개가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경남 관광 SNS를 방문하셔도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관광지를 방문하신다면 마스크와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안전하게 봄을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남도에서 비대면 관광지를 소개하게 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안전여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봄철을 맞아 코로나19 피로감과 우울감을 해소하려는 여행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다른 관광객들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봄꽃들과 함께 자연에서 휴식할 수 있는 야외 관광지를 중심으로 시군의 추천을 받아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도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봄을 맞아 설레는 마음으로 모두들 야외 나들이를 떠나고 싶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경남도는 앞으로도 이런 비대면 안심 관광지를 많이 발굴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나들이 하실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여행 시 개인 방역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 지역 비대면 안심 관광지에 대해 신민영 경상남도 관광진흥과 주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